머제이오 그라토즈, 보더 케이브즈, 요린 그라토즈의 둔황 벽화. 5만 평방미터. 주로 불상. 모든 종류의 보살, 부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이어그램입니다. 933개의 모가오 석굴이 있습니다. 불상은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가 다르고 총 12,208개의 동상. 법을 홍보하고 신도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많은 이야기, 그림이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붓다의 정기, 그 자체, 결혼, 불교의 역사, 그리고 비유들. 붓다의 정기는 석가모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석가모니의 선행을 묘사하고 카르마를 조장한다. 카르마는 중생을 정화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역사 기록에는 불교의 성유물이 있고 고위 승려의 흔적이 있으며 기록에 따라 그려졌습니다. 이 비유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풍경화는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풍경을 묘사하고 실제 장면을 바탕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트리밍된 패턴, 케이슨 패턴, 잘못된 의사소통 패턴 등 초상화 제공, 동굴 건축업자를 위한 자금 지원, 투자자, 노예 및 하녀 등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 외에도 식기, 그림, 꽃과 새 그림, 동물 그림 등도 있습니다.